계속 밀려오죠. 치워도 또 밀려오고 치워도 밀려오고. 그렇죠. 해양 쓰레기라고 해서 특별히 할 것도 없고요. 육지 쓰레기하고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육지에도 한 며칠만 안 치우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잖아요. 저희 섬 위치가 바다 한가운 복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이 듭니다. 네. 좀 힘이 드니까 지금 오늘 뭐 주민 총기원들 모여가지고 청소 작업을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힘이 도저히 부닥칩니다. 행정에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. 일을 너무 잘하시죠. 아, 예, 예. 예, 그 섬에 사시는 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일을 해오면서 사셨기 때문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다리예요. 근데 한 시간당 만 원이면 너무 적은데. 네. 더 올려야 되지 않나요? 아, 그렇긴 한데 일단 그렇게 책정하신다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. 그렇게 해도 뭐 집에서 나오는 시간 포함하고 또 들어가는 시간 다 포함하고 또 휴식 시간 중간에 다 치고 해서 예. 어쨌든 하루에 5만 원 정도는 갖고 가실 수 있게끔 시간 배정을 하거든요. 주기만 하면 이건 언젠가는 육지처럼 쓰레기가 이제 정리가 되겠죠. 네, 그 제가 한 3년을 계속 한 지역을 계속 3년을 치워 보니까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되게 깨끗하다 말씀하시거든요. 아마 어의도도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.